이번 시간에는 문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예, 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두 가지죠. 전화 보내기,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죠. 이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아이폰에서는 보내느냐를 설명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 홈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메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는 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요 아이콘을 찾아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이 앱이 실행이 되고요. 처음 실행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앱이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역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고잉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고잉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고잉이 밥 먹었어라고 보냈고 제가 응이라고 답변한 겁니다. 다시 이고잉이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건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니까 맥락이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돼요. 자, 터치를 하면 자,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자 있죠? 요 문자를 터치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키보드 사용법 익숙하지 않으시면 키보드 사용법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키보드를 설명드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이 전화번호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보시면 더하기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화번호부가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고잉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 이고잉이라고 적혀 있는 요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이고까지 하면 이고잉이 나오죠? 이렇게 탭하면 이고잉이 선택이 된 겁니다. 여러 명에게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추가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문자 메시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 조그맣게 있는 요 문자 메시지라고 적혀 있는 창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탭을 하시면 문자 메시지를 입력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자, 뭐 해? 라고 물어보죠. 전송. 그러면 이고잉이 저 문자를 받겠죠? 그러면, 자, 제가 옆에서 이고잉이 저 문자를 받은 다음에 일하고 있어 라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송해 놨어요. 도착할 거예요. 지금 도착을 했죠? 이렇게.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봤고, 이고잉이 일하고 있어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볼까? 전송을 하면 이고잉에게 언제 볼까가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고잉이 그걸 보고 지금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이고잉에게 답변이 왔죠. 지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답답했고, 이 스마트폰은 훨씬 더 편리하게 마치 채팅하듯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걸 써보시면 기존 핸드폰을 쓰는 게 너무 답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자, 메시지 전송이 끝나면, 자, 메시지가 왔죠. 이고잉한테. 놀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답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죠. 밀어서 답장하기를 끝까지 당기시면, 바로 이고잉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라고 보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웹서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문자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제가 또 전송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뭐 블로그 같은 데 다 방문해서 이렇게 글을 보고 있겠죠? 위에 이렇게 뜹니다. 뭐 하니? 라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붙잡고서 쭉 내리면 이렇게 생긴 커튼 UI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 지금까지 최근에 받았던 메시지들이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위에다가 터치하고 밑으로 쭉 내렸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요거는 iOS라고 하는 이 아이폰의 운영체제 최신 버전일 경우에만 작동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해서 내렸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온 상태에서 다시 이고잉에게 답장을 하려면,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가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한 통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고잉이랑 그 소통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해서 전송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요거를 탭하시면, 터치하시면 사진을 찍는 거나 아니면 항목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 찍기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고요. 항목 선택은 이미 찍어놓은 사진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존 항목 선택을 해서 사진을 전송을 할게요. 자, 이렇게 커튼이 있는 화면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커튼 모양이 들어오죠. 그리고 저는 커튼 샀다고 그리고 전송을 하면 요 사진이 이고잉에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고잉이 받아서 보내주면 이제 여기에 예쁜 애라고 나오죠. 여기 수신번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문자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 이전에 그 일반 폰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편리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